5살 딸 아이가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8일 전주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에 5살 난 딸아이가 없어졌다면서 젊은 부부가 실종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딸이 없어진 게 언제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신고한 시점에서 볼 때는 벌써 20일 이상이 지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가족이 좀 의심스럽다. 가족들을 상대로 좀 수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느꼈었습니다. 수색 상황이라든지 평소에 아이의 생활 뭐 태도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예, 탐문수사 하다 보니까 그 진희 옆집에 살던 이웃 주민 A씨가 네. 진희를 봤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최면 수사 기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팀장님, 이 사건에서 최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하신 건가요? 2017년 당시 제가 그 소속된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기에서 법체면 수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웃집 주민 A씨가 최면 수사에 좀 거부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사실 최면 수사라고 하면 좀 좀 겁부터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이상한 말을 하지 않을까 네. 아니면은 아예 최면에 취해서 네.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약간 그 수면 마취할 때 겁나는 것처럼 네. 이상한 말을 하지 않을까 겁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유리 씨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면 수사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실 오해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최면 상태에서도 의식이 있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모든 걸 알아듣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아마 A씨도 이런 오해 때문에 좀 최면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수사팀에서 이웃 주민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딸이 이렇게 없어졌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 이렇게 부탁을 해서 결국은 이제 법 체면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거였고요.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네. 제가 사실 법 체면 수사가 어떻게 그때 당시 이렇게 진행된 건지 한번 간단하게 그런 절차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법체면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사건 상황에 맞게 저희가 이렇게 체면 수사를 또 진행합니다. 보통은 이제 영화를 보듯이 영화관에서 스크린을 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이런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때 당시 어떤 트라우마,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직면하는 걸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스크린에서 이렇게 떠올려서 이렇게 하는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자, 지금부터 당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흡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날의 기억들이 더욱 더 생생하게 떠오를 겁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숫자 셋을 셀 건데 당신은 영화관의 스크린을 떠올릴 겁니다. 자, 셋만에 영화관의 스크린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하나 자, 둘 자, 셋 영화관의 스크린을 떠올렸다면 고개를 끄덕여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셋만에 진양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때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그때의 장면이 스크린에 투영이 될 건데요. 자, 그 셋만에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자, 하나, 둘, 자, 셋. 자, 마지막으로 본 그 장면이 무엇인가요? 월세를 내는 날이었어요. 25일. 매월 25일은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날은 남편이 돈을 준비 못해서 싸웠거든요. 4월 25일이요.
좋습니다. 그날의 기억들을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자세히 떠올려 봅니다. 오후 7시쯤이었어요.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는데 앞집 아이들 우는 소리가 창문 밖에서 났어요. 앞집 아이들 누군가요? 그 집 아들이랑 진이요. 빨래를 널다가 창문 밖을 보니까 애들 엄마랑 아들이 걸어오고 그 뒤로 진이가 자기 아빠 왼손을 잡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 진이가 지금 아빠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군요. 자, 제 말에 집중합니다. 자, 지금 진이의 모습을 한 번 더 자세히 떠올려 봅니다. 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얘기합니다. 단발머리에 분홍 바지를 입었어요. 아, 그리고 분홍 머리끈, 방울이 달린 분홍 머리끈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내네요. 뭐 머리끈이나 방울이 달려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이게 최면 수사는 이렇게 어떤 계기나 또 특정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때 상황을 좀 더 잘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이웃 주민에게는 월세 이런 부분들이 진이와의 어떤 기억들, 즉 연결고리가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25일은 월세를 내는 달이다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날짜들을 더 잘 이렇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 진이를 마지막으로 봤던 가까이에 살던 이웃 주민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진이를 마지막으로 봤던 날짜가 애초엔 한 6월, 7월 여름이라고 들었었는데 4월 25일로 밝혀졌어요. 중요한 네. 실마리를 찾은 거죠. 진이가 그럼 목격된 게 4월 25일 그리고 실종 신고를 했던 게 12월 8일 이 사이에 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알아내야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 경찰관들은 기간을 정할 수 있죠. 네. 적어도 진이가 4월 25일까지 실종되기 전까지는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부터 그다음에 실종 신고한 날까지의 사이에 네. 그 가족들, 용의자로 지금 추정되는 가족들의 동선을 이제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와, 7개월이 넘는 기간인데 네. 그 중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요? 발견해낸 게 있나요? 진이를 이웃집 주민이 최종으로 본 4월 25일 이후에 3일이 경과한 그 날이 4월 28일이 되겠죠? 네. 그날 진이한 가족들이 경남 하동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예, 밝혀진 겁니다. 3일 후니까 그리고 네. 또 이제 이웃 주민이 아이 아빠 이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도 봤고 하동이면 같이 가족 여행 가지 않았을까? 그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네네. 경찰 입장에서는 가족여행에 진이가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가 엄청나게 네. 중요한 거죠. 만약에 진이가 같이 갔다면 또 여행에서 돌아온 그 이후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진이가 같이 안 갔다면 그 어린아이를 놔두고 가족들만 갔다면 진이의 신변에 무슨 이상이 있을 개연성이 높죠. 그러니까 하동 가족여행에 진이가 동행을 했다면 4월 28일 이후에 진이가 네. 사라진 것이고 만약에 진이가 함께 합류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4월 25일과 28일 이전에 무슨 일이 생겼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웃 주민 그 4월 25일 나왔잖아요. 네. 그 최면 수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형사들은 이제 가족들이 묵었다는 하동 펜션으로 바로 이제 날아갑니다. 네. 가서 이제 보여주죠, 진이 사진. 근데 펜션 업주분이 손님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맞아요. 이거 보고 도저히 이게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네. 지금 이걸 날 보면서 기억하라고 그러냐? 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지 못하게 돼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네. 8개월이니까 정말 기억해내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뭐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거는 뭐 경찰 입장에서는 진이가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펜션 업주의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쵸. 그래서 또 그냥 물러갈 수 없죠.
조금 전에 우리 봤던 법 최면 수사관이 같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가고 펜션업주를 한 2시간 넘게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역시 뭐 우리 다 네. 똑같이 딸기를 잃지 않느냐. 네. 뭐 이런 내용으로 거의 뭐 눈물로 호소하다시피 해가지고 법 최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천천히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한번 뱉습니다.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뱉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코로 천천히 뱉습니다. 호흡을 하면 할수록 당신의 몸과 마음은 더욱 더 편안해질 겁니다. 제 말에 집중하면 할수록 그날의 기억들이 점점 더 잘 떠오를 겁니다. 지금부터 약 8개월 전 4월 28일로 돌아가 봅니다. 이제 그날 그 가족들이 펜션에 왔던 장면을 떠올릴 겁니다. 자, 제가 숫자 셋을 세게 되면 그때 장면을 떠올립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어떤 상황인가요? 한 승용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차에 지금 누가 있나요? 앞좌석에서 부부가 내리고 뒷좌석에서는 할머니 그리고 어린 손자가 내려요. 부부, 할머니 또 어린 손자 모두 몇 명이 지금 내렸나요? 모두 네 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 제 말에 집중합니다. 또 다른 가족 또는 여자아이가 있었는지 한번 둘러봅니다. 차에서 내린 건 네 명뿐이고요. 여자아이는 없어요. 지금 그 최면 수사에서 여자아이는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럼 진희가 이 하동 가족여행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진희의 실종 시점이 법 최면 수사를 좀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진술한 11월이 아니고 그 이웃주민 진희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 4월 25일이었단 말이죠. 그날 저녁부터 이들 가족이 펜션에 도착한 즉 28일 오전 그 사이이다는 걸 이제 우리 경찰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게 된 겁니다.